비가 온다 사서 오늘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와서 오늘 좀 빨리 날씨 안 봐요. 빨리 왔어. 예. 이 담을 예? 신 선생 꼬라지를 못 보네. 예? 신 선생이 이런 걸 꼬라지를 못 봐. 그래요. 그래, 아, 선생님 그래 그래 그 보니까 그렇네 그래 안 보니까. 이 예, 그래. 보통 예민한 사람이 아니네. 이거 그래 우리가 열나는 게 싹하면 그냥 깨끗이 좋다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응? 그 품앗이로 왔어. 우리 볏짚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가지고 가고. 요거 조금 떼주기로 있잖아. 이렇게 했지. 요 이거 잘랐지 이거 잘랐지 이거 잘랐지 되거든. 망치가 어디 있을까? 있죠 아, 있죠. 망치가 있어요. 자르면 망치가 탁 쳐빼면 되거든. 예. 네, 있...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이제 웬만한 거로 그냥 다 혼자 때리 부숴버려요. 그래. 헐 참네. 그 다 돌이에요. 돌 밑에 돌이 깔려서 그래요. 큰 소세. 와 그래요? 아 이게 잘 안 따지네. 담도 다 저기 뭐야 다 철거하고 예. 요거 팔면은 우리 조금 이거 고사님 예. 오늘 우동한 걸 사드릴까? 정 고사님 예? 이거 끝나고 우동한 걸 사드릴까? 예? 우동 성화관에 우동 맛있게 자라더라. 우동? 어? 신선생 예. 요가 다 파네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돈 벌어와도 되겠다. 예. 어? 하루 일당으로 써줄 것 같은데 신선생. 예. 어? 왜요? 내가 해드릴게. 해드릴까? 이게 안 빠져가 저 밑에. 아 잠깐만요. 설거 예. 끝나면은 예. 신선생이 원하는 쓰레기 재료에서 몇 프로 남아요? 쓰레기. 한 5%에 그 5%가 아직 남았어요?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5%를 5%는 없는데 쓰레기 버릴 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유 힘듭니다 나도 예. 저도 지금 이제 한 달 보름간 예.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예. 힘을 못 써요 그 정도는 예. 맞아 도저히 예. 힘을 못 쓰겠어 신선생은 아주 상일꾼이 됐다. 에? 상일꾼이 됐어. 그 길이 20kg짜리 무겁다고 그러더만은. 에? 그거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와. 다 됐죠? 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마무리 다 됐고. 아니, 신선생이 혼자서 저렇게 다 들어 올리네? 아이고, 야, 오늘 막 아침에 그 거리, 저, 기온을 써가지고 그 대신 가려고. 아이고, 야, 오늘 막 짜리고, 오늘 막 싫고, 오늘. 아유, 일을 그렇게 쓰레기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을 잃어. 그러니까 무한한 힘이 나온다, 이거. 무한한 힘이. 그렇네. 와, 그럼 어디 힘이 나와? 쓰레기만 치웠다 하면은 막 힘이 막. 어. 내 힘이 신선생한테 다 갔나 봐. 내 힘이 신선생한테 다 갔나 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생 오늘 배고프죠?
11시 다 됐는데 오늘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까? 기운을 가고 오늘 여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진짜 오늘 힘든 일 하셨다. 마지막 쓰레기. 응. 아, 신선생. 예. 힘든데. 예. 뭐, 이제 한 일주일, 요거 마무리하면 예. 휴가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휴가 보내려고. 아, 휴가 보내려고. 예. 일을 좀 하고 싶다네. 그렇지. 뭐, 예. 해야지. 얼마 이어서 참 와가지고. 예, 와가지고 얼마 청소를 다 하고. 기약이 없는 휴가를 예? 주세요. 기약이 없는 그런 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어디 칭칭거리고 있어요? 어디 칭칭? 좀 돼야지. 얼마나 예. 와서 이거 욕을 보고 했는데. 아니, 그래. 아니, 일주일은 줄 수 있는데 기약 없는 휴가를 달라잖아. 기약 없는. 아, 기약 없는 거. 거의 안 뭐. 좀 앉자, 이거. 예. 기약 없는 휴가라니. 그게 뭐 말이요? 하고 싶은 말 해봐요. 예.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휴가를 가고 싶어요. 휴가 간다는데, 휴가. 아니, 휴가인데,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한 바퀴? 제가 비세산에서 수행했던 도반들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저희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요. 아, 형제들도 있고, 형제. 그리고. 많다. 형제들 만나고 싶다. 그리고 뭐요? 뭐 또? 예. 또 뭐? 10년 동안 사귀었던 애인을요. 이제 만나고 싶어요. 뭐? 야, 일한다. 야, 오늘 안 가나? 일한다. 정리도 하면서요. 다시 말해봐. 다시. 어? 다시. 10년 동안 사귀었던 10년? 예. 애인을 만나고 싶어요. 뭐? 이제는 확인해. 10년 애인을? 예.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총각으로 왔어요? 예, 그 집안의 반대로요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루 때문에 어? 그래 그러면 어 예. 휴가를 가는데 일주일 휴가가 아니고 예. 무한대로 가서 그러면 뭐 그 여인하고 뭐 그러면 뭐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어, 신선생. 지금 10년간 사귄 애인을 만나고 싶다네. 아, 그럼 뭐 가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뭐. 어? 그 애인이 그 말이야, 어? 그 애인이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애인이 얼마나 사귀었어? 어, 현주예요. 현주. 이름이 현주라? 예, 현주. 오, 현주. 현주? 예. 가서 만날 거예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가 봐. 현주 만났는데 현주 만나러 가 무한대로 가 그럼 뭐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지 설마. 내가 말입니다. 이거 휴가 보내면은 내가 해인사하고 몇 군데 내가 우리 도반하고 있는 해인사하고 어 동화사하고 다 관광시켜 주고 말이라 어 홍주동 계곡 싹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 내가 딱 데리고 올라 그랬지. 데리고 가서 만나가지고요.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제 마음의 정리도 하고 이제 마음 공부를 이렇게 단단히 하려고요. 마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고 와야지 마음 공부가 단단히 돼요? 그렇네요. 지금 심정으로서는. 애인이 너무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한 번 돌아보고. 10년을 만났다네. 10년을. 10년 같은 거. 근데 저기 그거 했대. 부모가 신선생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쪽 집안에서 반대했어? 예, 반대를 했는가 그러면. 반대해서 집안에서 참말로 아니 우리 신선아 불쌍한 우리 신선생 그래가지고 결혼 못했어? 부모가 예. 그래 부모가 그래 근데 어쩌겠노 그래. 부모 반대로 결혼 당신 부모가 산성에서 막 결혼했으면 예.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겠네? 예. 그렇겠죠. 부모 살았지. 부모하고 반대 안 했으면 지금 아는 거 다 왔다. 근데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아, 뭐, 맞아요. 근데 내가 말입니다. 신선생이 보호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신선생 보호해야 되거든. 예.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가서 만나게 해줄게. 예. 나랑 같이 가서 만나. 예. 만나는 것도 혼자 만나 생각하지 말고. 에이? 에이? 선생님, 혼자 가서 만나고 싶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혼자 가서 만나고 싶어요. 안 돼! 그거는 도대체, 내가 그건 용납이 안 돼. 야, 나랑 가면 어떡하냐!
알았어요. 손님하고 같이 갈게요. 내가 내 번호 앞에서 만나란 말이라. 잘못해서 결혼하면 어쩌란 말이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예. 결혼하면 또 그것을 또 결혼하는 게 예. 뭐지?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해. 아이고, 신발 따지고. 아, 안 되나, 난 그거는. 앉아 봐라. 이거 서임 더 난난다. 안 돼! 예, 그럼 스님하고 같이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한테 같이 가서 잘 다녀오겠다고. 그럼 그래. 지정님 오겠다고. 예. 뭐. 아니 휴가를 일주일 내가 일주일을 휴가를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시간을 막 자유 시간을 달라는 게 후리 휴가를 달라는 거라. 이게 휴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말해요. 뭐 시청자분들은 한 열흘 다녀오겠다고. 예. 시청자 여러분 열흘 동안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되고 이 도량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보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나요.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제 보호자로서 저도 이제 딱 멀리 좀 떨어져갖고 살피면서 같이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휴가를. 예. 해인사도 좀 가고, 예. 동화사도 가고 이렇게 갖고 우리 합의를 보자 말입니다. 예. 정식으로. 예. 합의 좀 받아줘요. 예. 예. 잘 다녀오십시다. 예. 예. 그래. 이제 날다. 내 신발 어디 갔노? 아이고. 휴가 갈 거니까 얼른 애인도 만나고 그럴 거니까 얼른 마무리 단돌이 잘해요. 힘이 생겨요? 예, 힘납니다. 아이고 신선생, 응? 그 뭐 힘없다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렇게 일하더니 아이고 휴가 간다 하더나 막 그냥 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다 실어버리네. 힘들어. 힘들어요? 예, 아침을 안 먹으면 힘들어. 오늘 뭐 사줄까요? 예. 뭐 먹고 싶어요? 우동 먹고 싶어요. 우동 사드릴게요. 예. 정호사님이랑 우동 먹으러 가요. 예, 꽃배기를 사주세요. 꽃배기를 사드릴까요? 예. 우동 먹고 힘내세요. 예. 내일 휴가 가야 되니까. 예. 휴가 가서 음식 어떻게 먹을 거예요? 과일하고. 생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애 만나면은 밥 한 그릇 안 먹을 거예요? 아, 맛있는 거 다 먹어야지요. 그때는 예. 여행 기간에는 하루에 한 번은 맛있는 거 드세요. 예. 그 12월부터 하면 되니까 마무리. 예. 예. 그때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고 오셔요. 예. 예. 혼자서 있잖아. 예? 애 만난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거 혼자 다 들고 가는데? 잠깐만 기분이 뭐 나 해파 나는 거. 기분 좋았어. 저 마지막에 적어 놓으리고 올리죠. 여기 예. 정거사님이랑 같이. 예. 필요할 거 지금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요것만 하면은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마무리 잘해서 예. 이거 저기 뭐야 그 갖다 주고 고물상 갖다 주고 예. 오늘 저기 정원고사님하고 예. 그
저기 우동이라도 한 그릇 해야 돼. 오늘은 힘들어서 안 돼. 요걸 해갖고 요걸 이제 감는 기라. 요걸 감는다 아닙니까? 요 초이 옆이 뭐지? 예. 간단하잖아. 제가 끈 이제 묶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 마지막. 배울 마음 없어요. 배울 마음 없어. 아, 요렇게 뭐 이게 이어 딱 찡기 갖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배울 마음 없습니다. 맞아. 나 이거 내가 한번 봐요. 딱 올리면 요걸 요래 갖고 요 초이 옆이리. 초이가 요리 갑비란 말이야. 내한테 어렸습니다. 난이도가. 요래 빼면은. 자, 열병 맘마. 이거는, 요거는 쪼으면 쪼을수록.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신 선생님. 예. 여행의 시작이네요. 예. 즐겁습니다.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예. 예. 출발! 신 선생이 지금 말입니다. 지금 여행 간다고 지금 짐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이제 짐 다 이제 갖고 오라고 막 집합시킬 겁니다. 집합시켜가지고 네. 뭘 갖고 가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 선생님! 예. 이리 오세요. 예. 아, 이제 그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양말 하나요? 양말 안 신고 다니더만 양말이. 예, 원래는 제가 맨발로 다니는데요. 이제 뭐 예의상에 어디 가게 되면요. 이제 양말을 이렇게 신으려고 하나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양말 한 컬레? 예. 그리고 그 뭐 팬티 이런 거는 뭐 없어요? 예, 예 저는 속옷에 전혀 안 입거든요. 지금 요 입고 있는 거 다 딱 한 벌입니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난 입고도 안 입고 팬티도 안 입고 그냥 그거 하나만 입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단촐하긴 하네요. 그러면 예. 그 밑에 예. 요거는 이제 한복이에요. 한복. 예. 한복 바지. 예. 바지 한 개. 예. 양말 하나. 예. 이제 바지 한 개. 예. 그리고 이제 웃돌이. 예. 예. 그 중간에 그 찢어지고 그러면 어쩌십니까? 옷이라도 찢어지면 단벌 신사가. 아, 그러면요. 바로 뭐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수선을 하든지 옷 수선집이나요. 그래 그래도 뭐 그냥 떨어진 대로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 하고. 예. 그게 전부입니까? 스마트폰 이 하나 하고요. 스마트폰 한 개 하고. 예. 칫솔은 그리고, 칫솔은 예. 안 가져가세요? 아 칫솔 갖고 오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양치할 때 쓰는 소금 예. 예. 소금하고 예. 칫솔 하나. 아 그게 전부 다예요? 예.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옷하고 뭐 예. 예. 그래요? 예. 이것밖에 없다고요? 예. 옷은 뭐 입고 있는 거 하나 하고요. 다 필요 없습니까? 예. 이제 그래요? 얼굴 바르는 것도 없어요? 예. 일절 없습니다. 그냥 그 세수할 때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저는 뭐 물로 세수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요즘 다 비누는 다 있거든요. 그럼 요거 싸세요. 예. 싸놓으세요. 예. 옷다리 싸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살림사 학의사 올 때도 뭐 그 보따리 하나 들고 오셨더만 예. 저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 것도 보여드릴까요? 예. 달랑이 웁니다. 핸드폰하고, 예.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여행은요. 예, 갖다 놓으세요. 예. 네, 요거, 달랑? 예. 예. 근데 그 뭐야, 이거 신소재, 이거 추울 때 바다가고 이러면 추울 건데. 아, 그거 가져가야 됩니다. 그 깜빡했네요. 그래, 이거 내가 예. 챙겼잖아, 그러니까. 예. 이거 가져가야 돼, 추워서. 예. 그럼 신소생은 보따리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예. 신소재 보따리. 신선생하고 나하고 이제 다릅니다. 저는 아직 저기 미니멀 라이프에서 완벽한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 이건 신선생 거예요. 뭐 가볍네 뭐 이거는 뭐 막 저리 가해서 막 저는 말입니다. 이제 이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과일식을 하게 되면 과일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말이라 이런 거 하나 딱 깔고 앉아서 정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 네. 그리고 이불 한 보따리 샀습니다. 이제 추워 얼어 죽을까봐
이제 이게 하나는 위로 덮는 거고 위떡에 그 이게 그 이거 빰색 이불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이제 뭐 이제 오갈 데 없을 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이불도 이제 하나 이제 했고요. 저는 이거 잠바 뭐 혹시 압니까 사람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잠바 하나 이거 다시 차에 실을 겁니다. 차로 가서 여행할 거니까 물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솔라 워러 만드는 거 물병 한 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따뜻하게 보온병 어디서 얻으면 여기 넣어가지고 이래 마시려고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거 가시가 다 남은 게 있더라고 이거 요거 하나 챙겼고 또 이제 요거 땅콩 견과류 땅콩 챙겼고요. 수건이 이제 수건 닦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휴지 대신 수건 쓰려고 수건 하나 챙겼어요. 저도 소금 챙겼습니다. 저는 소금을 간을 할 때도 쓰고요. 또 양치하는 데도 씁니다. 저도 소금.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싶어서 모르니까 어디 절에 가면은 또 예불하게 되면 또 가사 필요할까 싶어 가사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도톰한 바지 예. 그리고 해인사 같은 데 가면 어른들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지 한 개 하고 그리고 이제 동방아 이렇게 해서 이 옷을 이제 이렇게 챙겼습니다. 양말은 이제 속옷 보따리에 따로 넣는데 그거는 벌써 이미 내가 차에다 실어놨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옷 보따리 하나 하고 물병하고 신선생은 조그만한 거 보따리 하나인데 나는 보따리가 세 개입니다. 아직 친선생을 따라가려면 아직 까맣습니다. 예, 땀이 납니다. 예. 까맣고요. 요거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휴가는 저희 정신적인 그런 깨달음을 향한 여정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가는 걸음걸음 저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나 욕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수행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선생님. 예. 오늘 이제 휴가 떠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예. 뭐가 가장 좋아요? 아, 자유롭다 하니까요. 제가 자유로 구속했어요? 여기서? 예, 이제는 자유로워요. 뭐가 그 한 달 보름간 미니멀 라이프 하신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예,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쓰레기 같은 걸요. 이렇게 이제 분리하고 버릴 거, 나누어 줄 거, 뭐 이런 게 좀 힘들었죠. 그게. 떠나는 마당에 드릴 건 없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이번 여행이 신선생님의 영적 수행이 한 단계 진보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털어낼 건 털어내고 거기서 교훈 얻을 건 없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10년 전에 만난 애인 말입니다. 예. 그때는 신선생이 수행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만난 사람입니까? 아직은 뭐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었지. 10년 전과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하자면 뭐 거의 극과 극이랄까. 아니 그 친구도 만나면 되게 좀 놀라워 하겠는데. 예.
아, 저렇게까지. 안 만났는지 됐으니까, 오늘 또는. 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도, 제가 어제 두 분이서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예. 두 분 다 아직도 너무나 좋아하시던데. 그분, 그 옛날에 그 연인인 분, 예. 현주 씨를 영적인 단계로 진화시킬 자신감이 있습니까? 수행자로서 끌어올릴. 예. 목소리가 아주 너무 착하더라고. 예. 그 목소리에는 다른 게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그대로의 목소리. 친구들이 참 깨끗하게, 모르긴 했지만, 깨끗하게 만났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거의 그 자리 갈 겁니다. 두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막, 다 내 눈으로 똑똑이, 양쪽 눈 똑똑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켜볼 겁니다. 이번에 오늘 스케줄은, 이제, 신선생님이, 신선생님 가는 길에 중간에, 프리타임으로 휴가를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또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 당신은 잘못된 길로 빠질 사람 아니지만 그 노파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의 어떤 그런 거. 그걸로서 제가 이제 동행을 할 겁니다. 당신을 동행하면서 지킬 거 지키고 카드 칠 건 카드 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오늘은 말입니다. 제가 30초 초반에 이렇게 그 빨치산 톡을 거기에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에서 5년간인데 인적이 끊어진 산토끼하고 산까치하고 어울리던 그 시절에 그 곳입니다. 그거 들렸다가 우리 도반 강원에서 있었던 도반 회인사에서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구로 가게 되면은 신선생님 이제 인연들 다 낱낱이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뭐 불만 없으시죠? 예. 예. 여행을 왜 떠나시는 겁니까? 여행은 그 충전도 되고요. 이제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죠. 이제 여행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디에 이제 여행을 간다 가게 되면 하루 전에 이제 마음이 설렌다거나 있잖아요. 조언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인생의 삶 자체가 여행과 같거든요. 그렇죠. 예. 설레가지고 잠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습니다.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여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또 인연들이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한가로운 여행이라기보다 만행이 될 겁니다.